인성이 꼬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 단어, 키워드를 주셨을지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이 꼬문님은 오늘 살과의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새해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을 하셨을 것이고 운동을 하겠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아마 결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 살과의 전쟁 때문에 시장에서 꽤나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연관된 것일까요? 인성이 꼬문님, 살과의 전쟁으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뭐 새해 인사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건강이지요. 그쵸. 건강한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살입니다. 살이 보통 연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아마 연초에 살과의 전쟁 관련해가지고 조금 떴던 기억이 나는데 좀 오르다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다운되면서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올해는 좀 전하고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일단 삶의 질의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죽고 살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작년 연초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촉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덴마크의 노보디스크 회사에서 만든 위곱이라는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거의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네. 그런 쪽에 많이 얘기가 좀 회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이것이 리바이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글로벌적으로 비만 치료제는 연평균 한 30% 정도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가면은 거의 1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가 넘거든요. 1천억 달러 이상 아마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한 10억 명 정도 대상, 뭐 이게 환자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관심 대상자가 10억 명 이상이라 그러면은 네. 충분히 시장으로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이어트 치료제와 관련해서 살과의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작년에 한번 또 이슈가 되고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고 이게 실제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매출이 나타나게 될지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을지 계속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살과의 전쟁 키워드로 저희가 종목을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성이 고문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비만 치료제 대장주 역시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은 한미약품. 비만뿐만이 아니고 진짜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가장 유망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암 치료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계속 나오고 파이프라인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에서 가장 빠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하면은 올라오는 종목들이 몇 있어요. 뭐 펩트로이라든지 대웅 일동 동아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경구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제가 아니라 경구용도 상당히 특색이 있는데 국산으로 GLP-1이라는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게 펩타이드 계열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비만을 막아주겠다. 이런 개념의 그 경구용 치료제인데 이게 2026년에 가야 임상이 종료가 돼요. 임상 3상 들어갔어요. 가장 빠른 거. 다른 회사들은 이제 임상 1상이나 전임상 단계인데 이건 임상 3상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네. 3상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3상에도 충분히 상용화가 그 전에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완료는 26년까지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회사가 또 하나가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제품을 또 만들어요. 이게 영어로 MASH라는 물질인데 이것도 어차피 간염이 어차피 비만과 연결돼 있고 비만도 어차피 시작은 당뇨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연관진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이라면은 충분히 이쪽에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덴마크의 노보디스크사의 삭센에서 시작돼가지고 위고비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일라일리가 마운자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마운자로 해서 그 다음에 당이 넘어오는 게 제트바운드라는 그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트바운드가 이
MASH까지 연결을 돼요. 그러니까 지방간염 치료제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그 1분기에 아마 이상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머스크사라에서 치료제가 3월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쪽에 어떤 그 새로운 테마가 형성된다면은 그쪽과 연결돼서 비만 치료제와 연결돼서 간염 그 지방 간염 치료제까지 한다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올해 실적이 처음으로 1년 실적이 2천억을 넘어서 한 2,100억까지 영업이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내년은 10% 이상 증가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 회사에 나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트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실 수 있는데 주봉 차트가 거의 뭐 지금 올라오면서 예, 주봉 차트예요. 딱 올라오면서 이제 밑에 지지대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주봉 차트예요. 일본 고대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죠. 이 상황들은 계속 움직일 것 같다. 계속 올라갔다. 윗골을 달면서 오늘도 올라갔다. 좀 밀리긴 하지만은 아직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터진 건 아니다라는 쪽에서 거래량이 터지자 한번 터지고 쉬었다 올라가면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 해서 네. 월봉상으로 주봉으로 안 보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전 고점이에요. 2018년 아주 오래됐죠. 한 50만 원까지 보고 매매하면 어떨까? 최근 리포트는 50만 원이 넘게 목표가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미약품을 토픽으로 골라주셨어요. 한미약품의 주가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한 50만 원까지 눈높이를 잡아주셨습니다. 과연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살과의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김태성 본부장님은 네. 이쪽에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뭐 당연히 기술적이라든지 임상 파이프라인의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는 단연 선두에 있는 기업은 이제 한미그룹주인데요. 네. 일단 이제 고문님께서 이제 한미그룹주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한미그룹주 외에 한번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그룹이 뭐가 있나 이제 체크를 해보면 동아 ST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들이 예, 이 기업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이 당뇨 관련한 제품, 그러니까 슈가논이라고 하는 제품을 실제로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 불확실성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2023년도 한 해를 좀 통틀어서 놓고 보면 글로벌 비만 이 치료제가 단연 이제 선두였습니다. 뭐 이제 비만과 관련해서 당뇨라든지 관련 이제 질환 치료제들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연말에는 비만 이쪽도 계속해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ADC 링크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보다 조금은 더 발전된 기술의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빠른 순환매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만 쪽도 봐야 되고 이 ADC 링크 쪽도 봐야 된다라고 하면 동아 ST가 그 대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앱티스라고 하는 이 글로벌 ADC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DC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박차를 또 가하고 있는 부분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플랫폼 쪽에서는 레우켄바이오, 알테오젠 뭐 이러한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동아시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뇨 신약 슈가논 여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까지 묶여 있고 또 여기에 이 ADC 링크 기술까지 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놓고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또 이 동아시티의 차트를 주봉으로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혹은 올라오는 그 시발점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 한미약품이 가면 동아 ST도 충분히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커플링 전략을 좀 네. 짜시고 대응을 하셨을 때 손절가 6만 원, 그리고 목표가 8만 5천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 치료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미약품과 동아 ST 대표 주역인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비만 치료제가 관심이 시장에서 불러일으켜지는지 이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올 한 해 지켜보면서 공략해보는 전략 소개를 해드렸고요.